안녕하세요. 선주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장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네,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 2023년도 개면연 네, 상반기 띠별로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닭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유생 닭띠 31살. 올해는 네, 이런 분들이, 이 닭띠들이 굉장히 속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 그냥 속에 담지 않고 탁 터트리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아, 듣던지 말던지 남의 마음을 아프든지 말든지 그냥 탁탁 뱉어버리잖아요. 자기가 화가 나면 막 뱉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잠을 못 자는 사람, 그거를 이제 해결을 안 하면 잠을 못 주무시죠, 이제. 그러니까 막 말을 막 하시고 어떠한 거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닭띠들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들이, 설계를 하면서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년 설계를 다 하시고 사시는 분이다. 근데 닭띠분들은 설계를 하시면서 살기 때문에 올해는 31살 닭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상반기 때 인연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제 뭐 남녀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결혼이 들어오시고, 결혼할 수 있는 남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상반기 때. 그래서 참 좋은 인연 배필이 만나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때 아주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이제 연이 있어야지 우리도 결혼하고 뭐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연이 좋은 인연법으로 연이 잘 맞겠습니다. 네, 상반기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혼을 했다든가 너무 일찍 해서 사별을 했든가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좋은 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상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생 닭띠. 네, 43살입니다. 43살 신유생. 이분들은 올해 닭띠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닭띠들이 굉장히 많이 끊고 맺는 거 하고 자기가 말 뱉고, 그 다음 말을 들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 욕심이 많죠. 신유생 올해는 상반기 때 참 좋습니다. 금전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신 분, 지금 투자를 안 하신 분은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하시면 돈이 들어온다. 네. 그 다음에 어디다 투자하냐? 땅에다 투자하십시오. 땅에다 투자하든지 아니면은 금방 이제 뭐 금리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주식이라든가 뭐 하고자 하는 그런 데다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금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전이 발생을 하고,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3살입니다. 닭띠. 네. 그렇게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는 기운이 네, 발복을 해서 금전도 발복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유생 닭띠. 아주 55세. 아주. 그냥 닭띠 상반기 때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분들 까탈스럽다 그래서 자기 성격을 자기가 컨트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반기 때. 그래서 상반기 때는 인간도 나가고 돈도 나가라 그래. 그래서 인간도 어떻게 뭐 운이 상반기 때는 별로 안 좋으니까 그 까탈스럽고 근데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 여유를 갖지를 않아. 뭔가를 겉과 속이 우리 저기 인간 관계를 하려고 그러고 인간의 이제 어떠한 이제 사회성으로 살다 보면은 겉도 좀 틀려야 되고 속도 좀 틀려야 돼요. 감출 거는 감추고 이제 이렇게 속에는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셔요. 55세 닭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어요. 위장병, 특히 위장병, 신경성 위장병 고생하시는 분은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 분들 약 드시잖아요. 신병입니다. 신병. 네, 신의 병이다 이 말입니다. 위장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거의 다일 거예요. 그래서 뭐 수면제나 뭐 이런 거 드시는데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서 하십시오.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찾아서 하시면 잠도 잘 오십니다. 그리고 까탈스럽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저기 산마이 때 돈이 좀 나가시니까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성격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신의 병 원인 찾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생 닭띠 67세. 아, 67세면 닭띠들이 초년에 중년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초년은 초년이라고 고생하시고 중년은 중년이라고 아, 다 된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가 항상 모자르는 듯이 네. 한 30% 향상 모자르면서 가시죠, 이제. 네, 정유생 닭띠 67세예요. 그 다음에 67세면서 성주운이 들었죠. 성주운이 들었으니까 마지막 운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지금 80까지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67세 성주운이 들었어요. 성주운 맞이를 하시고, 운 맞이를 하십시오. 그게 10년간 옵니다. 10년간. 10년간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아깝잖아요. 네, 흘러가지 않도록 내 거를 맞이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문서운이 됩니다. 문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막 바뀌어지죠. 이제 여러 가지. 문서운이라는 것도 운 자체, 문서운 자체는 들어올 문서가 있고 나가는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의논하고 내가 운이 어떤 운인가 개개인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맞이, 재수맞이, 그 다음에 성주 운맞이가 이제 딱 들어왔잖아요. 성주 운맞이. 그러니까 대들보 신이 딱 들어왔다는 거. 여자고 남자고 관계없습니다. 노는 사람이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 뭐 사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운을 맞아서 가는 거 하고 안 가는 거 하고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운을 잘 받아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67세 네 닭띠들은 건강하면서 이렇게 운도 좀 받고 가시면 뭔가가 뚜렷하게 대박이 나지 않을까. 말년으로. 지금까지 고생하셨잖아요. 말년으로 대박 터져요. 뭔가가 그런 거 있잖아. 아 뭔가가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없을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뭔가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부자야만 되는 거예요. 꼭 돈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고 마음의 부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성주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가셔서 성주운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궁 김순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개면연에 네, 4월 달에 네, 운세를 봐드리려고 합니다. 닭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개유생에 나는 닭띠 31살. 네. 올해는 아주 닭띠들 성향이, 네, 성격이 급하고 냉정하고 고독하고 쓸쓸한 사주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31살의 닭띠들을 좀 굉장히 3, 4월 달 되면은 벌써 마음이, 네, 꽃이 피고 잎이 피면 살랑살랑합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재물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요. 재물을 들어오는데 마음을 잡지를 못한다 그래.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잘 잡으셔서 저기 컨트롤 잘 하셔요. 잘 하셔서 어디 놀러 갔다 오고 싶으면은 그냥 바람 쐬러 한번 가세요. 애정 문제도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건강 문제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새로 4월 달에 새로 뭐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네, 4월 달 좀 지나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유생 닭띠 43살. 네. 43살은요, 4월 달에 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이제 투자 이제 내가, 근데 이제 43살 닭띠들은 의심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굉장히 활발해요.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네, 직성적이고, 그 다음에 남한테, 욕을 먹지 않고, 내가 할 거는 하고, 받을 걸 받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43살.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윤달도 같이 꼈잖아요. 이럴 때는 아, 내가 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운을 조금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근데 4월달에 참 좋습니다. 금전운도 괜찮고요. 애정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운도 아주 좋아요. 활발합니다. 피가 아주 활성화가 됐듯이 막 그럽니다.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우생의 닭띠. 네, 55세. 아, 4월달에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저 같은 끼가 많아요. 사고 도액수. 그러니까는 멀리 가지 마세요, 4월달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가다듬질 못한다. 내가 내 재적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지력이 강하고, 네, 꿈도 많이 꾸고, 여러 가지가. 꿈을 많이 꾸시죠, 네. 그러면서, 그 예지력 강하고, 직성이 세고, 높고, 사주가 높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올해 4월달은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내가 지인한테 치는 형국이다, 그래요. 치는 형국이다. 그래서 4월달만큼은 그냥 이제 편안하게, 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고도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해서 내가 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물도 나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4월달에는. 굉장히 망가지를, 굉장히 조심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 4월달 되면은 저 같은 끼가 많이 있으니까 신의 조화, 풍파, 바람을 재우면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상님들 천도, 네, 꼭 해줘야 되고, 천도를 못하면은 조상님 오실에도 갈아입히는, 새 옷을 갈아입히는 어떤 정성을 들여서 가시면 마음도 자고 돈도 안 나가고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꼭 이렇게 저같이 기운이 많은 사람은 봄, 가을이 그렇습니다. 봄, 가을이 참 힘들어요. 네. 아주 그냥 기도 그냥 팍팍 떨어지고 아주 만사가 귀찮고 나갈래면 나가라. 뭐 해라.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활력소를 되찾고 가셔야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뭐 조상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합동 천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합동 천도제에 이제 같이 가담을 해서 같이, 네, 조상님들을 천도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거는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유생 닭띠 67세. 아이고, 67세 이제 연세도 드셨지만 지금 한참 뭔가를 이제 마무리도 하고 또 마무리 지면서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마무리 지면서 새 것을 또 다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성주운이 들었네요. 지금까지 성주운을 못 받으신 분은 빨리 받으세요. 성주운. 네. 저 성주운 단체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주운 단체로 합동으로 하는 성주운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주운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10년 동안 안 오잖아요. 운이요. 그래서 10년간은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운 자체를. 그래서 10년의 후에나 또 이제 성주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왔을 때 문서운, 내 거를 성주를 내가 맞이를 한다. 문서운이 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전이 활력소가 들죠. 그 다음에 재산이 모아진다. 재산이 모아져요. 재산이 모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돈이 나갔던 사람도 이럴 땐 돈이 안 나가고 재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기 운이 굉장히 좋으셔요. 그러니까 얼른 저 재물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4월달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편이에요. 좋을 때 호사마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얼른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주운이 들어왔으니까 확 지금까지 안 받았던 분은 받으시면 좋고요. 뭐 받았던 분들은 지금 아마 아주 대박나셨을 거야. 하늘에서 문이 열렸다. 태양이 빛이 비친다. 아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닭띠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4월 달에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주신명 천상장구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네,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3월달 운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닭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유생 31살, 이 31살 되시는 분은 올해 3월달에 만물이 소생을 할 때다. 아주 좋아요. 시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뭔가를 정확하게 세워서 지금까지 세워서 갈 수 있는 분들이고, 서로는 굉장히 이제 욕심도 많지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끝을 보시는 분들이죠. 네. 이 닭띠들은 얌전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 많습니다. 31살 남녀. 지금부터 굉장히 3월달 운기가 되살아나서 그냥 뭐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문이 열리는 형국이 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연애운도 굉장히 좋고요. 결혼운도 좋고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37살까지 굉장히 운이 개개승승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서 나갈 거는 이제 가다가 인간으로 부딪히는 일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것만 조심해서 가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올해는 승진운도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3월달서부터 조심히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한 나날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을 너무 무리하거나 힘들거나 그러시면은 나한테 타격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정은 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유생, 43살 신유생. 올해 아주 3월달에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은 어디다 투자를 한다든가, 만약에 내가 뭐 영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아, 내가 운이 조금 뭔가가 이런 분들은 우리 같은 직성이 굉장히 강하고 높아요. 그래서 느낌으로 꿈으로 손몽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아 뭔가를 좀 이렇게 고사래도 뭐 새로 새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고사래도 좀 지내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올해는 금전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가 대박이는 뭐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영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하면 대박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줄을 서야 되고 대박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실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거는 새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시면 아마 문이 열리고 굉장히 좋은 그 다음에 이제 노트 맞는 식으로 굉장히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3월달은 아주 너무너무 활기가 넘쳐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금전도 굉장히 활력소가 있어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애정은 아주 좋아요. 괜찮습니다. 재혼 못하신 분들은 이혼해갖고 재혼 못하시고 사별을 해서 재혼을 못하시는 분들은 재혼을 할 수 있는 기회다. 3월달에 아주 너무 좋습니다. 3월달에는 화이팅 하십시오.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우생 55세. 이분들은 3월달에는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막 빠져나가. 건강도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검진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금전이 회전이 안 돼요. 다 막혔어. 네, 3월달에는. 만물이 소생을 하지만은 그래도 막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죠. 좀 막혀요.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딱 막아놓는, 그러니까 이제 뭐 성냥가게다 그냥 딱 가둬놓은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질 않는 거죠. 움직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조심해서 가시는 게 본인들한테 편하지 않는가. 뭐 계약권이 있으면 계약이 좀 안 되실 거고 좀 미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월 한 달이니까 그 달만 잘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윤달이 이제 끼어서 이제 들어오니까 윤달에는 이제 괜찮습니다. 윤달에 이제 또 이제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그때는 이제 또 이제 막 활성화가 다시 생기니까 이제 3월달 한 달만 잘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애정운, 뭐 금전운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잘 헤쳐서 지혜롭게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생 57세.
아, 이분들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2023년도 3월 달 운세니까, 3월 달에 아주 뭔가가 순조롭고, 뭔가가 활력소가 생겨요. 본인들이. 그냥, 엔돌피가 생긴다 그러죠, 우리. 엔돌피가 생기면서 기분이 탁 좋아지는 거. 아, 이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성주운이 들었어요. 성주운 꼭 받으세요. 성주운 안 받으신 분들은 성주운이라는 거는 운맞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10년간 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문서운, 대들보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을 내가 받아먹고 간다. 운맞이, 재수맞이, 복운맞이, 네, 천운맞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맞이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막혔던 게 올해 3월 달서부터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성주운을 받으면 더더욱 아주 노또 맞는 식으로 지금까지 안 풀렸던 게요. 실고리 풀리듯이 그냥 두두두두두두 풀립니다. 뭐냐 그러면 투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다가 지금까지 투자해가지고 금전이 안 들어왔던 거. 3월 달이면 다 들어옵니다. 3월 달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주운을 받아서 한다. 성주운을 어떻게 받나, 어떻게 하나. 문의하세요. 문의하시고, 전화 주시고, 개개인의 또다 틀려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주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67세, 네, 정유세.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어때요? 호사마사가, 네, 끼지요. 이제 마가 딱 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조금, 두드러지지 않도록, 이제, 그때는 살살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잘 다듬어서 가시면 돼요.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운은 대박이고 네, 로또 맞는 형국이고 안 들어왔던 돈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또 투자에도 또 이익이 발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